한국서예교육위원국회에서는 새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영도자이신 이 대통령 각하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는 뜻에서 학생 피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내 경동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 214명이 참가해서 붓글씨의 재주를 다투었습니다. 이번 휘호대회에 출품된 것은 모두 369점이었는데 그중 입선된 것이 88점이나 되어 2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공보실 중앙공보관에서 전시됐습니다. 학생들의 훌륭한 붓글씨는 신촌 문화계에 즐거운 화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영예 수상자는 민의원 의장상의 정옥자양, 문교부 장관상의 유상봉군과 김용신군, 공보실장상의 김진익군과 최재우군이었습니다.